말해줬는데 뭘 또 물어보고 있어? 생각을 하지 마. 아, 울어요. 돈도 없고 땀도 없대요. 아, 나 이만큼 있다. 엄청나게 큰 운이 왔다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한참부터 지금 힘들다.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은 장군님이 실리시거나 애기 씨가 실리시잖아요. 그럴 때 느낌이 어떤지가 궁금해요. 느낌이요? 네. 내가 아니에요. 나도 모르게. 내가? 이게 느낌이에요. 어머, 무당인 저도 놀래요. 무당인 저도 할머니가 오셨을 때는 뒤에서 누가 이렇게 탁 미는 것 같이 엄청난 큰 힘으로 저를 이렇게 탁 밀어요. 그럼 제가 그때 아 오셨구나 그럼 바로 말씀이 나오시거든요. 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애기씨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애기씨들이 점을 많이 봐주세요. 점을 봐주신다는 건 저한테 풀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.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크게 얘기를 해주는데 애동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애기씨들이 풀어서 뭐 예를 들면 경찰차가 왔으면 삐뽀삐뽀라든지 뭐 삼촌이 여자친구랑 싸웠다 하면은 울었어 울었어 흥흥 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느낌이라는 거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. 아 그죠. 솔직히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요. 네. 이거는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네. 선생님이 신이 오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궁금해요. 처음 오셨을 때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서 반응이 어떠셨는지. 첫 번째는 놀래요. 놀라고 무서워하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점을 보고요. 두 번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안타까워하세요. 힘든 게 보이니까. 이게 실렸을 때 제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아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하세요. 이 시청자들께서 네네. 시청자 보는 분들께서 조금 아무래도 정말 악의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나 그거 진짜 좀 그래요. 아 저는 그럼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몰라. 저는 무당이 되게 싫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안 하겠다고 누를 수도 없는 거를 눌렀거든요. 근데 오죽하면 저희도 이 힘든 길을 가겠습니까? 오죽하면. 근데 이거를 요새 하도 유튜브 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또 어쨌든 홍보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만약에 할아버지, 할머니, 애기씨 분들이 실리지가 않는다면 점을 어떻게 보겠어요?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어떻게 점을 칠 수 있겠어요? 근데 그건 액션이 아니고요. 연출된 게 아니라 그거의 차이입니다. 애동과 만신의 차이예요. 그러니까 애동들은 실리는 대로 그냥 거침없이 필터가 없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악의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연출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진짜. 어떻게 연출이 되는데 이게? 맞죠. 목소리가? 맞아요. 그랬으면 내가 성우해야지.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엄청 울면을 토하시네요. 아 진짜 이 오죽하면 그러겠냐고요. 우리 진짜 나도 나가서 기도 안 하고 그게 살고 싶어요. 막 나가서 나도 나이트 가고 싶고 나도 나가서 이쁘게 입고 한복 말고 이쁘게 입고 산에 바다 안 가고 나도 유흥가 다니고 싶어. 근데 밤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요 진짜 좀. 여기서 혹시 또 한번 질문 드릴게요. 애기씨나 네. 장군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을까요? 아유 네 엄격하시죠. 싫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뭐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도 너 명심해야 할 게 뱀의 혀 새치같이 굴지 마라. 거짓말.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굴지 말라는 뜻이에요. 할아버지 말은. 우리 할아버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고 또 첫째로 게으른 거. 그러니까 저희는 일어나서 옥수를 갈아야 되는 시간도 있고 항상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지켜야 되고 기도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죠. 애기씨가 싫어하는 거 혹시 남았어요? 그건 내가 말해줄게요. 내가 싫어하는 거는요 여기 왔을 때 우리 엄마 이렇게 쳐다보는 거 싫어요. 그건 내가 말해줄게요. 오늘 삐뽀삐뽀 타서 내가 다 말해줄게요. 그거 싫어요. 그거 너만 들어요. 그리고 와도 거짓말로 자기 것도 아니면서 거짓말로 남의 것 생일 갖고 오는 사람 저만 들어요. 그리고 두 군데 안녕히 가세요 한 사람 돌아가신 자는 사주 갖고 와서 우리 엄마 울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엄마 밤새도록 울었어요. 그런 사람 싫어요. 그건 나 오지 마세요. 어쨌든 간에 거짓말하는 네.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. 나를 좀 시험해 보겠다고 네. 오신 분이 있었어요. 악의적으로
저 한번 그러니까 당했다면 당한 거죠. 보살분에 아시는 분이었어요. 다른 이 동네 다른 보살분에 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말도 안 돼 돌아가신 분 사주를 갖고 온 거예요. 그래놓고 저를 음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자꾸 네모난 관만 보여. 네모난 관만 우리 할아버지 글문 할아버지가 그려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사람 죽었는데 까매요. 아무 점이 안 나와요.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 그러는 거예요 이분한테.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애기 씨가 오셨을 때 시험하지 말고 우리 엄마 울리지 마라. 그거겠죠. 그냥 저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싫으신 것 같아요. 지금 하시는 말씀이. 또 감동했네 우리 애기 씨한테. 눈물 날 것 같아 또. 아유.